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재미있는 철판 구이집을 한 군데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곳은요, 철판 구이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빨간 카라미소를 녹여서 만든 특별한 소스와 함께 먹는 철판 구이 맛집입니다. 바로 타케짱 테이라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하카타역에 있는데요. 하카타역을 정면으로 바라보셨을 때 살짝 왼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아주 익숙한 하카타 버스터미널이 나옵니다. 사실 제가 다른 음식 영상 소개할 때 종종 들리는 그런 장소이기도 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라미소 철판구이 타케짱이라는 곳입니다. 8층 하카타 아지노타운에 올라와서 간판이 보이는 입구에서 바로 정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시기만 하면은 바로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철판구이집에 왔으니까 당연히 메인인 철판구이를 먹을 거고요. 가게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스테미나 카라미소 테판 야키니크 타케짱 테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도착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게 내부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일본의 가게치고는 굉장히 넓은 편이라서 쾌적하게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메뉴판에도 한글로 병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카라미소 철판구이는 한 장짜리와 1.5장짜리가 있는데요. 성인 남자인 저한테는 저는 한 장짜리가 적당한 것 같고요. 1.5장짜리는 조금 많은 감이 있는데 식사 많이 하시는 분들은 1.5장짜리 시켜 드시는 게 가성비가 더욱더 좋습니다. 카라미소 테판 1만 원. それから、銀座エリート。はい。はい、以上です。あ、大丈夫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그러면 일단 음식 나왔으니까요. 음식 모습 잠깐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먹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라미소가 나와 있고요. 메뉴판에는 고추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엄연히 고추장과는 아주 다릅니다. 매운 된장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높이 조절을 해줄 수 있는 받침 막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무 받침대를 한쪽 편에 밑에 놓고 그 위에 이 철판을 올려놓으면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울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음식에 사용된 그 기름이 한쪽으로 쏠려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열로 카라미소를 녹여서 거기에 찍어 먹는 것이 이 음식의 먹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먹어보면은 고기의 느끼함도 이 카라미소가 꽤나 잡아주는 편이라서 상당히 그 조화로운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음식이 나와서 식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일본에서 음식을 검색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타베로그라는 곳인데요. 그곳의 리뷰들을 보면은 이곳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곳의 평가라기보다는 이 음식에 대한 평가가 정확할 것 같은데요. 이곳 후쿠오카 현지 사람들은 이 카라미소 철판 구이를 B급 구름의 킹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 단어를 들으셨을 때 아무래도 사소한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B급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그 뉘앙스가 품질이 굉장히 낮은 저지를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사실 이 B급 구르메에서 사용되고 있는 뜻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곳 일본 현지인들이 인식하고 있고 평소에 사용하는 B급 구르메라는 단어의 뜻은요. 사치스럽지 않고 굉장히 서민적이고 맛있는 요리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용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본다면 꽤나 극찬인 셈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용어는요. 1985년도부터 계속 사용되고 있는 용어라서 이곳 일본에서는 아주 흔하게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까 타베로그에 이 카라미소 철판구이가 B급 구르메의 킹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있던 것은 그 사람 나름대로 굉장한 극찬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먹어봐도 여기 진짜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종종 오기도 하고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도 그것이기도 하고요. 미소시로 있었죠? 마지막. 그리고 일전에 다른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음식 영상을 찍기 전에 어떤 가게를 선택할지를 고려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위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여행 가가지고 가기 힘든 곳까지 가다 보면 물론 그렇게 하는 데 따르는 보람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편하게 가는 게 가장 좋겠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곳은 하카타 버스터미널 8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곳까지 가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가격 역시 부담스럽지 않고 가성비가 좋은 편이라서 이곳을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하카타 버스터미널 8층 아지노타운에 위치해 있는 타케짱 테이라는 곳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성비도 좋고 이곳에 방문하기도 쉬운 편이라서 한번 식사하러 가보시는 것도 꽤나 괜찮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